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부동산을 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케미 부동산의 케빈 킴. 안녕하세요. 셸리 문입니다. 한 달 전에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좀 그랬는데 이제 정말 캘리 날씨 같죠? 저같이. 오, 그래서 그런지 의상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살짝 화장이 좀 과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한 번을 그냥 넘어가지 않네요. 조심하세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럽습니다. 아, 참 지난주에 도시소개와 그 도시소개 주택가격을 알려드렸는데 반응이 아주 좋다고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렌지 카운티의 대표적인 도시 플러튼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한번 화장의 자연스러운 쉘프로님께서 플러튼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티 오브 플러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계 거주 비율이 높고 학군이 우수한 플러튼 지역은 오렌지 카운티 북쪽 지역에 위치한 도시로서 LA 다운타운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25마일 되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군이 좋은 관계로 많은 한인들이 이 지역을 선호하고 있고 한인 거주자가 많아 은행이나 마켓 등 한인 상권이 편리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플러튼의 주택 단지는 대부분이 1950년대 이후부터 개발되기 시작되었고 단독 주택 가격은 95만에서 180만 불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다. 그리고 써니헬스 에스테이스라는 200만 불 이상에 이르는 고급 주택들도 있습니다. 와, 어썸입니다. 어썸. 조금 지나면 도시 소개 전문가가 되시겠어요. 인정. 찐. 찐. 그럼 저는 플러튼 지역의 도시 가격 변동을 좀 알려드릴게요. 2023년 1월 89만 불에서 2023년 10월 95만 5천 불로 올랐고요. 바로 전달 2023년 1월 98만 4천 불로 1년 사이에 10만 불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플러튼에서 다행히 가격도 아주 좋고 학군도 좋은 콘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과연 어떤 콘도인지 궁금한데요. 이런 마음들을 모아 케프로가 준비한 집구경 한판 승부 찾아줘 공주 2편 지금 시작해볼까요? 출발! 네, 그럼 집안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케빈의 오픈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플러튼에 몇 안 되는 학군도 좋고 가격도 좋은 콘도, 이 집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격은 84만 9천 불, 방 3개, 화장실 3개, 사이즈는 1530스퀘어핏, 라스 사이즈 2700, 지어진 연도는 2007년이고요. 관리비는 256불입니다. 셰프로님, 사실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느끼는 게 제가 미국에 와서 세 번째 이사했을 때 이런 스타일, 단차가 있는 이런 공간을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옛날 향수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개인도 이런 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여기 콘도는 지금 몇 년도? 2007년식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 구조가 좀 특이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 2000년대 초반 때 유행하던 스타일인지. 셰프로님 잘 아시겠지만 한동안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1층에 리빙룸이 있고 2층으로 올라가서 베드룸이 있는 공간. 네. 사실 지금은 많이 유행하지 않지만 오히려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하면 집 구조도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하나 좀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또 엣지는 이렇게 지금 보면 파이어플레이스도 있고요. 네네.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시죠? 네, 아니 실링이 여기 높아가지고 네네. 그래도 좀 오픈 플랜 같고 좋은. 실링 높고 지금 보면 미실라이트 메이싱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창문이 많아서 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네. 이런 집을 소개할 때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단으로 올라가 보실까요? 예, 예. 자, 이렇게 계단을 한 반만 올라오시면 이렇게 또 다른 공간이 있어요. 지금 요즘 지어지는 집들은 다 리빙룸 공간하고 이렇게 패밀리룸 공간이 같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 정도 계단을 올라와서 이렇게 아주 편안한 공간이 따로 있다는 게 네. 저는 이 공간을 잘 활용하면 아주 가족끼리 아주 프라이빗한 그런 뭐 좀 개인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여기서 보여지는 또 이 천장이 굉장히 높은데 보시기 어떠십니까? 아니 괜찮아요. 답답하지 않고 물론 계단이 있는 그 스타일의 콘도지만은 그래도 너무 또 막 가파르거나 이렇게 많은 계단이 아니어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웬일로 오늘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네. 오늘은 자 그러면
주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주방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제가 최근 솔직하게 예시 찍고 하면 조금 주방이 작은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도만하지 않나요? 아, 네, 괜찮아. 사이즈는 괜찮은데 이제 아무래도 또 이러한 싱크대나 그런 게 좀 올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충분히 교체하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 때도 안 보고 좋지 않을까요? 이게 뭐 어두워서 때가 안 보이는데 이런 것도 취향이니까 아니요. 또 어두우신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사전에 말씀하실 때는 이게 뭐 이게 포세도 안 좋다고 하시던데 그거는 쉽잖아요, 교체하기가. 오늘 좀 이렇게 마음이 되게 여유스러우시네요. 와, 그렇습니다. 화장도 아주 자연스러우시고 오늘 말씀도 자연스럽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기 조금만 손보면 주방은 굉장히 이뻐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주방이 요즘에 클 필요가 없어요. 사실 뭐 요리를 많이 안 하시니까. 근데 저는 이 공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네. 자, 지금 보면 1층에 리빙룸이 있었고 바로 올라와서 2층에 패밀룸 공간이 있고 이쪽에 가족끼리 프라이빗하게 할 수 있는 또 이 다이닝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 공간을 잘 활용하면 내가 보기에는 손님들이 오셨을 때 또 가족끼리 있을 때 또 식사하실 때 이런 좀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런 공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우리 셰프님께서는? 아니, 괜찮고요.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가 약간 답답해 보이는 그게 이 플로링이 지금 이쪽은 컬펫이고 여기는 이제 라미네이트 바닥이잖아요. 하나를 통일시키면 더 이제 넓어 보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만약에 손님께 팔게 되면 좀 마루는 해주실 거죠?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3층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간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안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따라오세요. 힘드네요. 자, 근데 제가 안방이 조금 작죠? 작은 느낌이 있고 아까 왔을 때 제가 좀 저 공간을 봤는데 아마 클로셋 같아요. 그렇죠? 워킹 클로셋인데 저는 워킹 클로셋인지 몰랐거든요. 아무 그 클로셋을 할 수 있지 않게 되어 있어가지고 하지만 그러니까. 네. 제가 보니까 요 집 주인이 이게 뭐가 있었는데 지저분해서 이걸 일단 떼내고 페인트를 좀 칠해놓은 것 같아서 언제든지 다시 뭐 쉘브는 달면 되니까 네. 뭐 이거는 큰 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본 경우 쉘브를 이렇게 달면 네. 그래도 뭐 충분히 워킹 클라젯 모양은 나올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이 있어서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안방과 이어져 있는 요 지금 안방 화장실도 뭐 제가 네. 보기에는 그냥 집 사이즈가 1500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냥 네. 노멀한 베스트업이 있고 네. 투싱크가 되어 있고 네. 네, 그래서 특이하게 문이 있어요. 그렇죠? 보통 문 없고 네. 이렇게 네. 보통 오픈되어 있잖아요. 네네. 네. 있어도 문제인가요? 하여튼 문이 있습니다. 이거 문 떼내도 되고요. 네. 문이 있다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오히려 문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샤이해가지고 예, 다음 방도 좀 소개시켜주세요. 예, 여기 두 번째 방인데요. 이렇게 지금 더블도어로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사이즈는 뭐 그냥 뭐 노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에서 이렇게 굉장히 특이하게 밖으로 나갈 문이 수 있는 있네요. 네, 액세스가 있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서 간단하게 뭐 공기도 좀 마시고 또 여기서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을 네.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이게 안방에 있었던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뭐 이건 좀 구조상 이런 문제가 있다는 네. 거 우리가 뭐 내가 또 다 원하는 걸 그러니까. 뭐 다 얻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발코니 도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네. 그런 부분이 있네요. 방이 제가 보니까 사이즈가 노멀하니까 우리 두 번째 방과 뭐 지금 이 세 번째 방이 뭐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서 네. 뭐 학생이 사용하기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여기도 지적사항이 있나요? 아니요, 여기는 좀 괜찮습니다. 아까 거기보다 그 향이 그래도 밖 그 뷰가 보이는 데라서 여기는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숨겨진 공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케프로님 어디 계세요? 전 숨겨진 공간 여기 세탁장에 있습니다. 자, 우리 셰프님 가까이 오시고요. 자, 이 공간이 특이하게 2층 주방 바로 옆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침실에 있는 것도 좋지만 또 2층 옆에 있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런 구조가 2000년에서 2010년 지어질 때 당시에 한참 유행했던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케프로가 소개한 플로트넷 몇 안 되는 화품도 좋고 가격도 좋은 콘도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연식이 있지만 관리가 좀 잘 되어 있는 콘도라는 점. 두 번째, 트로이 고등학교에서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
세 번째, 가격도 좋고 실제 사이즈 좋아서 구입 후 렌트 굉장히 좋다라고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집의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점은 집의 플로어가 전부 카펫이라는 점, 주방도 작고 캐비넷이 적어서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 모든 욕실 캐비넷이 올드한 느낌이라 교체가 필요하다는 게 이 집의 단점일 것 같습니다. 캐프로가 드리는 오픈하우스 다섯 가지 평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 10점, 위치 안전 9점, 학군 10점, 투자 가치 8점, 입주 가능 상태 8점. 그래서 위 다섯 가지 평점은 9점입니다. 오늘 저 캐프로의 학군 좋은 플로트 콘도 어떠셨습니까? 전문가이신 쉘프로님의 솔직한 평가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솔직하게 저라도 손님께 권하고 싶은 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오픈하우스는 제가 인정할게요. 하지만 시청자분들의 날카로운 판단은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댓글로 의견 알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을 드릴 분이 나오셨는데요. 댓글 달아주신 넌 앤서 넘버원입니다. 저희가 약속한 대로 스타벅스 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댓글로 보내주시면 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949-767-8949 또는 kevinkim4989@gmail.com 카톡 아이디 KJP5316으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하신 모든 것 속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긴급진단 2024년 부동산 왜 이러는 거죠? 라는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십시오. 건강도 잘 지키시는 한 주 되세요. 바이.